어, 진짜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1분 남았다.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어, 그럼 좀 지금 껐어. 시작되는 거? 된 거 같은데. 됐어요, 지금. 나오는 거 맞나? 나오고 있네.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뭐 일단 인사부터 좀. 네, 저부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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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그 빅플 통해서 인사드렸던 버무린 창천의 최승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 아, 네. 하지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권상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박정헌 변호사고요. 저는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오늘 다른 분들은 좀 방송 통해서 봤는데 박정헌 변호사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소개를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아, 저는 별나라에서 온 건 아니고요. 네, 법무법인 창천에 방송사로 잠깐 나가있어. 아, 저는 원래 법무법인 창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저희 굿피플 방송 촬영할 때에는 이제 제가 고객회사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방송 찍을 때는 법무법인 창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6월부터 다시 창천에 복귀를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정헌이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 창립 멤버시고 굉장히 법무법인 창천에 이제 얼굴을 담당하고 계셨었는데 잠시 이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또 잠시 파견을 요청하셔가지고 잠깐 자리를 보이셨다가 지금 다시 얼굴을 담당. 그렇죠, 얼굴 담당. 그렇죠. 김종훈 변호사님이 이걸 담당하다가 잠깐 이제 다시 패시대 내놔드려야 될 거죠. 권상욱 변호사님 알아보실 거예요. 정하십니다. 박정훈 변호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시청자 참여를 좀 유도를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안 되고요. 네, 우리도 하자입니다. 예, 일단 그 저는 이제 법무법인 창천에서 이제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나이는 말씀해. 아, 그럼요. 30대 중반이신가요? 아, 30대 중반입니다. 예. 중반이 어디까지죠? 중반이 39까지. 39까지 그죠? 마흔이 이제 40대 중반. 아, 나 중반이네. 말 다 놓을까요? 네, 저는 35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나이는 막내이고 이제 외모가 조금 들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그 채널명을 창천 미팅룸으로 정했고 실제로 지금 이 공간이 저희 사무실 회의실이죠. 미팅룸이죠. 네. 네. 저희 정확히 저 옆에 써 있습니다. 미팅룸 1 이렇게 써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의실이 이제 로펌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사무 공간 못지 않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회의실을 필요로 하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사용한 미팅룸은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미팅룸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권상욱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라는 요청이. 아. 얘기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지금 형님 아직 풀리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 아, 저 성정에 비해서 지금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 권상욱 변호사님은 그냥 웃어만 달라고 막 이런 댓글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소리가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말아주세요. 말할 건데요. 그, 예, 저희 실제로 회의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매주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하듯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려는 생각으로 네, 채널 이름은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 뭐 그
유튜브 앞으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 잠깐 제 눈에 보이는 게 다음에는 그냥 사복 스타일로 입고 나와주세요라는 이제 댓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셉으로 할지. 근데 이런 부분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다음 이제 촬영 때부터 조금씩 반영을 해서 더 발전적인 이제 채널을 만들기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꼭 저희가 말하지 않는 거라도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채널에도 써 있긴 하지만 참여형 미팅이라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김정 변호사님은 그 이렇게 집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정하신가요? 아이고 표정 하나도 안 바뀌시고 얘기하시는. 저는 맞겠네요. 굉장히 다정한 편이고요. 사실은 다정합니다. 네. 진짜. 난 전화 받는 거 많이 듣는데 톤이 다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라. 나는 여보세요만 들어도 아 이거 말투.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죠. 아니죠. 저 여보세요를 우리한테 안 해. 네, 와이프 다음으로 따뜻하게 하는 게 이제 여기. 됐어요. 동료분들. 남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업무적으로는 뭐 그동안 이제 방송 때문에 조금 밀려 있던 일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그 최근에 그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유벤투스가 방한해서 호날두 선수가 이렇게 노쇼. 네네. 그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네이버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방송 촬영도 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제 나름대로의 견해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고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권상우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굿피플 끝나고 뭐 계속 일 열심히 했는데요. 일이 뭐 아름아름 뭐 저희 굿피플 하면서 또 더 참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 열심히 하고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여름휴가 못 가고 일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9월 정도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 다 정리되면 예. 그러니까 요새 권상욱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 끝나고 가장 수입 많이 늘었다고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래서 정말로 일하시느라고 되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선생님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입에 펜 안 묻혀서 말씀. 아 입에 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진짜 그거 형 습관이에요. 아 저는 이거를 TV보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깨달았는데 항상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좀 약간. 그 담배 피시던 습관인가요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네 저희 채팅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위에 올라갔던 채팅 중에 여기 사무실은 리플에 나왔던 사무실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무실 너무 예쁘다고.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펜을 입에 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실이 너무 예뻤다. 아 저희 촬영했던 사무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근데 지금 펜을 내가 왜 물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지금 대화를 붙였어요. 아, 그 저희가 촬영했던 곳은 사실은 지금 있는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 촬영을 위해서 좀 그 임시로 잠깐 옮겼던 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지금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차용해서 가장 비슷한 그 느낌으로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세트장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거기 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좀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옮겼었던 것이고 뭐 대신에 그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그 집기를 포함해서 다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한 두 달 가까이 근무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조만간 또 한 차례 또 사무실 이전을 할 것 같아요. 좋은 분들도 더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방 또 언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 있어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방송 주기를 알려주세요. 언제 하나요? 네, 저희 뭐 그 특별한 그 문제가 없는 이상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것 같고 매주 화요일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10시는 사실은 굿피플의 굿피플을 화요일 11시에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시간 정도 땡겨서 매주 화요일에 저희를 보는 게 좀 익숙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에 맞춰서 화요일에 방송을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결방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그때 방송 내용이라든지 방송에 출연하는 뭐 사람이 뭐 바뀌게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가변적인 상황인데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이 어쨌거나 많으니까 뭐 좀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 4명에서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상황이 뭐 허락하면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도 네. 그때그때 오실 거고요.